와우. Who is he? 누구시지? 소원님 이거 보셨어요? 의문의 남성분이 셀카를 찍어놓으셨는데 이거 누구세요? 어? 어? 그러네. 근데 진짜 누구시지? 에? 어?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지? 그 남자 네 명 중에 아닌데 그쵸? 어? 새로 들어오시나 혹시? 그럴지도. 진짜요? 어? 무슨 소리? 무슨 소리 하시나요? 진짜로? 아 누가 봐도 재영신데요 여러분. 근데 충분히 난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네. 어. 대체 그랬잖아. 볼 때마다 다른 사람 같다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거죠? 네. 맞아요. 없었던 얼굴이 보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약간 잘생기셨더라고요. 사진 속에 그 분이 좀 설렜던 것 같아요. 뭐야? 좀 이 비상 사태를 알려드리러 가요. 근데 세승님 이거 봐요. 아 뭐지? 그때 초아님인가 그거를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진짜 본능적으로 제가 어? 이런 거예요. 윙크하고 있으니까 저절로 인상 찌푸려지고. 와 근데 진짜 그 순간에 그 본능적으로 어? 막 이런 게 진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뭐지? 누구지? 그 다음에 수습하려고 어? 누구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재영님을 딱 한 번만 보고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알잖아요. 그래서 완전 실수했다 싶어가지고 어? 누군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그거 눈치챘을까 봐. 저희 새로운 입주자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죠? 왜냐하면 죽일 일은 없잖아요. 맞죠? 이 빅뉴스를 빨리 전해야 돼요. 와 이걸 이렇게? 너무 소름, 진짜 소름 잡혔었어. 어머 이거 끌나? 연기다. 연기다 진짜. 맞잖아 대배우. 나도 소름 쫙 끼쳐. 이 연기에? 와 무서운 사람이네. 와 진짜 저럴 수 있다고? 네 굉장히 자주 찍는 편이에요. 제 핸드폰에 면도 안 한 사진이나 뭐 윙크 사진 이런 거를 몰래 남겨놔요. 그럼 제가 이제 갤러리를 열면 그게 첫 번째 사진으로 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를 괴롭혀요. 킹받아요. 밥을 먹었어? 아, 밥을 먹었어요? 네, 저. 진짜 정신 놓고 안 먹었어? 이런 거예요. 진짜 다행히 거기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그 진짜 웃음을 못 참겠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네. 그래서 밥 먹었어요. 딱 봤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다시 아 긴장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친구 아니야? 아, 재영 씨 제일 재밌네. 아, 먹었어? 아, 되게 웃긴 캐릭터야. 그냥 사시던 분 같아. 재영님. 조금만 있다가 가려고요. 아, 네. 잠깐 가요. 이따 가세요. 재영님 쌩얼이세요? 네. 진짜 피부 좋으시다. 똑같으시다. 근데 재영님 쌩얼이 훨씬 나으신데요? 그 아지트 올 때 쌩얼로 왔거든요, 오빠가. 근데 화장 지운 게 훨씬 낫던데요? 그래서 저희 다 막 재영님 화장 지운 게 더 나은데 진짜 말하기 싫었는데 제 입으로 제가 그때는 딱 오빠 좀 띄워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여가지고 막 재영님 피부 진짜 좋은데요? 재영님 쌩얼 진짜 좋은데요? 막 이러고 주연님이 오빠한테 공유 닮으셨다고 막 이러는데 저 재영님 누구 닮으셨는지 찾았어요. 누구예요 재영님? 공유요. 저도 조금 그 생각했어요. 그쵸? 근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라고 안 하고 저도 조금 그 생각했어요는 자존심을 넣은 거예요. 다 인정을 못해. 조금 그 생각했어요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입가깨물로 진짜 공유 있어요. 공유 너무 닮았어. 와 공유 닮기 쉽지 않은데. 와 공유 많이 들어보셨죠? 약간 여유 있는 이 제스처가. 아 여유 있는 아 칸 환장 말. 공유 느낌 있는 거 같아요.
아, 샤이니 민호 아니에요? 샤이니 민호 닮았다길래 허, 진짜 민호다. 어, 민호 닮았다. 아, 민호 닮았다. 촬영이 민호 아니에요? 아니, 근데 민호 얘기 들으니까 진짜 닮았다. 그렇게 노력을 해드렸답니다. 아휴, 힘들다. 아, 진짜. 진짜 수고했다. 기계적 리액션. 기계적 리액션. 아, 착하다. 아, 눈물 난다 진짜. 그래, 알아도 기분 좋지. 민호가 더 닮았다. 민호가 우유보다는. 여기가 완전 똑같아. 여기가. 그러네. 여기가. 아, 진짜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그런가 봐요. 그 제가 세 번째 입주자였거든요. 네. 첫 번째가 이분이었는데 보자마자 와 미쳤다. 와. 그때부터 사랑에 빠지셨나요? 아, 어, 약간, 마음에 들어서? 약간 좀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이러는 사람이 내일 데이트 저랑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일 둘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둘이 내일 저랑 여기 하게 하시죠. 살짝 이쪽으로 보면 피자 먹고 싶어가지고 피자? 피자 뭐 좀 피자요? 아니, 요즘에는 국수도 쿠폰드가 진짜 맛있어. 진짜 어이가 없네. 나 국수 피자 엄청 좋아하는데. 아니, 화덕 피자 좋아해요 혹시? 화덕도 좋아하고 저는 무조건 도우는 삐인으로. 이분 삐인, 나중에 삐인. 한번 혼내줘야겠네. 피자집 데려가서 씹 맛있지. 혼내줄 거야? 혼내줄 거야? 뭐야? 아나 존나 이거 아니 아니 저 잘하는데? 아니 순간 아 순간 이거 순간 나 이겼다 순간 어이구 이길 거야 할 뻔했어. 아할 뻔했어. 블러팅 당한 거 같은데? 할 뻔했어. 그때도 정말 초롱초롱하게 광기 서린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걸 던져줘가지고 제가 귀여움에 약한가 봐요. 그래서 재영님의 그 귀여움에 그날 빠지게 돼가지고 잠깐 얼었어요, 저도. 저 오빠 당황을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모든 드립을 받아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빠 처음으로 당황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 한 1초 정도 정적이 흘렀다가 엄청 웃으면서 영원님 지금 처음으로 당황하신 것 같다고. 저 조금 더 친해져 볼까 봐요, 재영님이랑. 그 모습이 너무 궁금해요. 애교 떠시는 모습이. 가겠다 이제. 아 괜찮아요? 아 잘 나가. 꼭 쉬세요. 네. 그러면 내일도 봬요. 잘 거야? 못 들었어. 오히려 좋아. 아니 좀 더 크게 너무 소심했다. 아니야. 일단 한 번 먹고. 어떤 게 또 나올지 모르겠어. 이게 오히려 좋아. 일단 다 올라가. 잘 거야.